그렇게 해도 돼요.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시험은 자가 못 쓰게 하니까요. 자, 히스토그램.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막대 그래프랑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히스토그램을 왜 쓰느냐? 얘가 자료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보통 얘를 만약에 수치가 이렇게 있었겠죠, 원래? 얘가 만약에 그냥 2, 4, 6, 10, 10. 이렇게 놓을게요. 하루에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야. 네, 12시간 하면 여기 들어가야 돼. 만약에 하루에 컴퓨터를 몇 시간을 하느냐를 해서 조사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아, 평균적으로 방학생 하루에 컴퓨터를 6시간에서 8시간 하는 애들이 제일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어디 구간이 제일 많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히스토그램을 쓴다. 저 금쪽 있는데, 저거. 뭐요? 저 그 컴퓨터, 일하자마자 컴퓨터고, 잘 때까지 컴퓨터로 금쪽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아, 진짜 있어요. 전 모르는 걸요. 이거 색깔이 왜 이러지? 내가 볼 땐 보라색인데 여기서는 하얀색으로 보니 연보라 같더라. 자, 20명의 나이를 조사를 했대요. 자, 계급의 크기는 얼마죠? 10. 그치, 계급의 크기는 가로의 길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10. 10세. 10세? 왜 10세는 좀 이상한데? 10세. 10세. 10세는 좀 이상한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색깔이 10개짜리 볼펜인데 제가 이거 이거서 10세 볼펜? 이랬다가 얘들아 미안해 사과했거든요. 자, 계급이 몇 개가 있죠? 계급이요? 네, 5개.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직사각형에 다섯 개니까 계급도 다섯 개. 그럼 20세 이상 40세 미만은 몇 명? 13명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히스토그램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도수를 미리 숫자로 이렇게 위에다가 표시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이렇게. 그럼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곳은 5 더하기 8이니까 13명.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나이가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은 어느 계급? 50세 이상 50세 미만이요. 그치, 여기에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계급을 쓰면 돼, 안 돼? 그치, 이 계급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계급의 도수인 4명을 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은 여기에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한 명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2, 3, 4, 5, 4명이 있는 거니까 3등은 여기에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도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4명을 써야 되는데 가끔 실수로 계급을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있는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아직 찢지도 않았고 흘리지도 않았어. 아, 근데 아까 그 회전에 잉크가 너무 도나봐요. 잉크를 흘려요. 그니까 터졌나봐요. 아까운데? 와, 옷 겁나 아까운데? 야, 그것도 보라색이랑 노란색이랑.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회사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잉크를 흘려가지고 한 거를 문제로 내면 어떡해요? 이거 신고해야겠네. 잉크를 흘려가지고 문제를 내면 어떡해요? 선생님, 이거 완벽한 문제를 내야죠.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내는 소고물에 밀도를 둬요. 그것도 신고해야 돼? 그만! 다른 얘기해 또. 도수가 가지고. 와, 반빈이 다 내쪽까지 하는데요. 이거 밑에 두 문제만 일단 먼저 하는데. 지금 영상 7도네요. 날이 이제 좀 풀려서. 예전에는 핫팩 없으면 한 달 내내는 못 버텼는데 이제는 뭐 한 2주 정도 춥고 엄청네. 지구가 망해가고 있다 뜻이겠죠?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지구온난화가 심해졌으니까 겨울도 엄청 추운 날이 원래는 두 달 내내 엄청 추웠는데 이제 한 2주에서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엄청 추웠잖아. 3일 넘어서 있잖아요, 마이너스. 띄엄띄엄 추워가지고 다 합쳐봤자 한 2주. 나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온도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핫팩 없어도, 그래서 저 작년에 샀던, 이거 올해 겨울 말고 지난 겨울에 샀던 핫팩도 다 못 썼어요. 몇 개 안 샀는데. 그래. 많이 안 썼어요. 자, 이번도 도수를 먼저 표현을 해놓을게요. 2, 7, 5, 2. 자, 그 다음에 1번.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인데 어떻게 구하지? 다 더하면 돼요. 그게 다 더하면 돼. 2, 9, 19, 28, 30.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30명.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디죠? 일단 도수가 가장 큰 거는 도수가 몇이야? 10.
그 10절이나 제일 크죠? 그 여기 계급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아, 시간 안 되지롱. 시간 써야 되지롱. 자, 봉사활동이 22시간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22시간은 20, 25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계급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도 20시간 이상, 그치? 25시간 미만. 귀찮아도 이거 다 써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학교에서 다 쓸 거니까. 10번을 들여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시청률이 10번째로 높은 프로그램이 속하는 계급을 계급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도 도수를 먼저 써볼게요. 1, 6, 7, 9, 6. 뭐라고 쓸 뻔했어요? 4. 자, 그럼 여기에서 시청률이 10번째로 높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10번째를 해야 되겠죠? 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여기? 네. 여기에 있겠죠? 여기가 4등까지, 여기가 5, 6, 7, 8, 9, 10등까지 있는 거니까 10등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계급이 아니라 계급값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계급값 어떻게 구한다고? 중간이요. 그치? 약간의 계급값은 양쪽 끝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자라고 했었죠. 30.5? 소수로 나타내면 2, 3은 6, 2, 2, 4, 2, 5, 10, 32.5. 퍼센트 근데 퍼센트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퍼센트까지. 다음은 도수분포 다각형.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윗변의 가장 중앙에다가 점을 찍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하되 주의할 점은 도수가 0인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양쪽 끝에다가도 내려준다 까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징 첫 번째,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도수분포가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그 변화가 말하는 게 몸무게가 어디부터 어디, 어디부터 어디 이렇게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표현해야겠죠. 왜냐면 히스토그램을 비교할 때 얘가 다 칠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그리지 못하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려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에다가 내가 한계를 더 그려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계를 더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두 개 이상을 비교할 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에서는 과수원을 A 과수원 것만 우리가 봤지만, 히스토그램 말고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는 A 과수원, B 과수원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번 현정인에 반 학생 25명이 가족이 몇 명인지를 조사한 거예요. 가족 몇 명이세요? 4명이요. 4명? 4명. 4명? 더 많은 사람? 4명보다 많은 사람? 없을걸요. 저 4명이에요. 다 4명일 것 같고. 다 4명이네. 홍선은? 4명? 다 4명이네. 저 3명이에요. 뭘 4명? 3명이라고요? 네, 전 3명이에요.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나가 계시거든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랑 엄마랑 살고 제가 가장입니다. 네? 제가 가장이에요. 네? 제가 가장이라고. 오빠는요? 오빠는 인제 대학교 졸업했어요. 네? 군 휴학을 좀 길게 했거든. 네? 왜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돼. 선생님보다, 선생님보다 오빠니까 나이가 많은데? 한살 차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 그냥 그럼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는 우리 형이랑 한살 차이야. 아, 왜 주먹질을 하려고 그래, 그거야. 아, 죽음. 선생님까지 봐버렸어. 자,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계급의 크기가 얼마죠? 2명. 2명. 여기가 사이가 단역이 2니까 단위까지 붙여서 2명. 보라색으로 써야지, 2명. 그럼 계급은 몇 개가 있어요? 그치, 얘가 점을 셀 때 뭐라고? 양쪽 끝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만 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도의 개수는 4개. 에이, 설마 6개라고 해서 틀려오는 사람은 없겠지? 숫자다가? 없겠지? 자, 3번 가족이 6명 이상인 학생. 11명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수를 쓸게요. 4, 10, 8, 3. 이는 수가 25명이었나 보구나. 그 여기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6명 이상인 학생은 뭐야?
그럼 가족이 8부터 10명이면 은 대가족이네요. 그 6명 이상이나 쓰였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대단하다. 6명 이상이니까 얘랑 얘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1명이래. 6명 이상이나 쓰였으면 11명. 어, 10명이면 겁나 대가족 아니니? 그치. 10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포함이면 그러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4인 가족 둘이 같이 살면 돼. 어. 10명, 10명 할머니, 어디? 할아버지랑 4인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6명이고 그 다음에 고모랑 이모까지 같이 살면은 10명이 됩니다. 고모랑 이모부. 그냥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할머니, 자녀가 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 나야. 그럼 난 여기 있으면 오빠가 여기 있잖아. 근데 오빠네 가족이 4명이고 제 가족이 4명이면 딱 10명이에요. 이렇게. 어, 할아버지, 할머니 안. 이제 결혼을 연하면은 그러니까 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는 엄마 아빠지만 이제 이 내 자녀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 나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자기가 좀 한 명 많이 안 써. 가족이 한 명이면 이제 열 명이면 대가족. 나 같으면은 여기 대가족이 안 끼어 살고 혼자 살래요. 내가 정말 만약에 혼자야 그럼 이 대가족이 끼지 않고 난 독립할 거야. 전 독립할게. 왜요? 응? 사람이 많아서 많은데. 그냥 맞아요. 뭔가 그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도 크게 좀 쑥쑥 커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자기를 키우는 가족보다 어 뭐 많아서 누가 아이폰인데요?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제가 아이폰인데 아이폰이요? 어 나쁘나 안 돼. 어 모험을 안 했어요? 전교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모험 또는 전화를 꺼서 가방에 넣어줘야 되죠. 저를 제외하고는 저는 학생한테 연락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럼 가족이 3명인 학생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2명이 있는데 얘 찾는 게 아니야. 이걸 찾는 게 아니라 3명은 여기 안에 들어있겠죠. 그럼 계급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써주시면 돼. 그래서 2명 이상? 4명 미만? 근데 한편 팔면 안 써요? 어, 네. 저 오빠랑 그 초등학교 때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 내가 할 거야 이거 말고는 없어요. 선생님 싸우던 거잖아요? 막 네. 오빠가 놀렸다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저번에? 아 저희 오빠는 항상 저한테 나눠줬어요. 우와 선생님 코로나 걸렸을 때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아 코로나 걸렸을 때요? 아 그거 아 그때 좀 때리고 싶었는데요. 선생님 딱 맞게 18 좀 맞아요. 10+8은 딱 맞네. 와 그걸 그렇게 생각하네. 시연이 여기 되게 많이 하나 봐. 선생님 어릴 때 가끔 수업 시간에 튀어나오는 걸 보니까 김근호 아니에요, 그거? 왜? 김근호는 억제를 되게 잘하던데. 무슨 소리야? 너 또 근호한테 뭐 하지 말랬지? 아니 진짜 김근호 여기 바로 문 딱 나가자마자 욕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저희 아, 형이 쟤들 앞에서 욕하기만 해봐. 근데 아, 저희 형이 어. 이렇게 놀리고 가면은 일단은 한 대를 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체급 차이로 제가 한 대 맞으면은 가요. 가요? 가요. 네. 누가 만약에 결석하는 날이 생기면 형한테 맞았구나 하고 아니 저 생각에서 만나러 가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거 풀어야 돼. 3분째짜리 와우 전체 학생 수 도수와 가장 큰 계급 그리고 몇 퍼센트인지 와우 옆에 봤더니 왜 잉크가 저러지? 근데 네. 보라색이랑 노란색 아니 그 지금 그걸 왜 봐? 나 밑에 있는 거 풀라 했는데 다 풀었어요. 제가 설명할 때 미리 풀지 마세요. 네. 원래 시윤이는 한번 독학이었어도 한번 공부하고 왔어가지고 지금은 좀 재미없어요. 빨리 2학년 거 끝나 나가야 돼. 아직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근데 여기는 왜 30을 좋아할까요? 저 2학년 거 그거 잠깐 30? 멈춘 적 있어요? 저희 다 이거 그 전체가 30명 아 전체 인원수를 보통 30으로 주는 이유는 일단은 0으로 끝나는 게 깔끔하니까 보통 10명, 20명, 30명을 많이 줘요. 근데 그 중에서 20명은 조금 숫자가 작기도 하고 100이란 약분이 바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30을 많이 줍니다. 30은 부모의 3이 남잖아요. 아쉽도 약간 상태죠. 사악한데요? 사악한가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전체 학생수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도수를 표현하자고 했었죠. 그럼 도수를 표현을 하면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10, 여기는 8,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거는 누가 나랑 같이 말하지? 도수를 모두 더해주면 되니까 3, 8, 18, 26, 30. 사실 근호가 30이라고 이미 말했지만 어쨌든 전체 인원수는 30명입니다. 미리 보기 당했네. 그러니까 스포 당했어요.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도수가 가장 큰 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 10이죠. 여기에 계급을 써주면 되니까 6권 이상 8권 미만. 한 정상의 오르맨인데 알 수 있습니다. 아, 잘 달려오시길. 잘 안 갈려요. 그러면 조금 깃발 꽂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이거요? 이렇게요? 네, 딱 정확하게 중간에다가 살이 정확한데 깃발에 정원하면 어떻게 아니 되게 뾰족한 거 있잖아요. 뾰족한 거 내가 딱 꽂으면 반쪽에 되겠죠 뭐 이렇게 쪽에 되겠죠 뭐 내가 핫도그에 티쳐 빠진 거 같긴 한데 자 최소 8권 이상 10조분 미만 1권 학생을 찾기 위해서 8권 이상 12권 미만 네 해당하는 곳은 8과 4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총 12명이죠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백분율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체 인원수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2명이다 5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근데 백분율 약분 바로 안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가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면 0 지우고 3, 4, 12 그럼 4 곱하기 10이니까 답은 40%가 되겠지 이거 400이라고 좀 하는 사람 없겠지? 에이 설마 에이, 너무 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달력 찢기, 표 찢기, 잉크 쏟기. 도대체 왜 잉크 물감 쏟기, 물감 쏟기도 되게 많던데. 그거 소금물도 많아요. 아니, 도대체 왜 잉크를 쏟는 걸까? 학교에 소금물 가져와가지고 그거 그냥 부어주는 그리고 항상 연산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야 되는데 실수로 빼기. 아. 문제 풀다 숫자 잘못 보기. 약간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진호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너 그냥 문제 선을 잘 그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도 그렇지만 학교 시험은 그림을 정확하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반듯하게 그린다면? 선생님 이거 반듯하게 그려가지고 구했는데 틀리면 그 학교에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풀었냐고 혼나겠죠? 또 누가 그렇게 풀었어? 그리고 혼나겠죠? 왜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면 여기가 되잖아요. 그럼 뭔가 얼추 삐뚤어졌지만 한 13명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 13인이 맞을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13이라고 해놓고 13이 맞을지 해볼게요. 자, 전체 회원수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 어디에도 전체 회원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10부터 20까지의 인원수는 6명 여기는 10명인데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얘가 이 칠칠치 못하신 분이 이거 쏟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8명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2명이에요. 그럼 일단은 저기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실 잉크 X.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거지? 포드 응대서 그거 뭐냐? 당사들. 나 출근 시간에 조사해서 왜 도수 오빠 자학평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웰치스? 오, 엑시스. 그냥 저거 입력권 내놔. 저 출가 시스템. 저런 거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거 하는데. 전체 직원 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체 인원 수는 요걸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40분 이상인 직원이 전체의 25%이다. 자, 그러면 40분 이상을 알기 위해서 제가 40분 이상의 경계선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와우. 40분 이상이 지금 몇 명이냐면, 8명과 2명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 전체 인원수를 표현을 하자면 전체 인원수는 도수를 모두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숫자를 모두 더하면 26이니까 X 더하기 26이겠죠. 왠지 이거 14명일 것 같은데. 그쵸. 그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왠지 이거 선생님 왠지 왠지 39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답은 14명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림이 지금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 얘가 좀 휘었네. 이쪽이 좀 휘었네. 얘가 좀 더 올라갔으면 숫자 안 쓸 것 같은데요? 자리를 대봅시다. 이렇게 왔어야 맞는 거 아닌가? 아, 네. 그래,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그래야 숫자가 맞지. 근데 제가 그래프가 휘어서 그랬나 봐요. 숫자가 맞는지 해봅시다. 전체는 S 플러스 26이고요. 그 다음에 40분 이상인 직원이라고 그랬어. 40 이상인 직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 18에 2 더해서 10명이죠. 근데 그게 2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x 플러스
1시간 26분에 전체 인원수 중에서 40 이상인 사람이 10명인데 거기에 100을 곱했더니 25%가 나왔다 라고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이 100을 어떻게 할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뭐부터 할까요? 곱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100을 먼저 나눌까요? 나누죠. 나눌까요? 아, 그럼 우리가 나누면 x 플러스 26분의 10은 곱하기 100분의 1, 100분의 1을 하니까 100분의 25가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어. x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약분하면 됩니다. 4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분자가 10이 되어야 하죠. 그럼 얘가 10이 되려면 곱하기 몇을 해야 되죠? 10. 10. 그래서 여기 위아래 곱하기 10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40분의 10이 되겠죠? 네.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26이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는 1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수능 할 때 4 들고 가면 혼날, 아니, 실격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뭐예요? 안 되죠. 아예 그냥 다 내야 돼요. 공부하는 책이랑 제외하고, 왜냐면 필통도 안 돼요. 샤프랑 다 주거든요. 컵사랑. 거기서 주는 것만 써야 돼. 그래서 거기 샤프에 쓰여 있어요. 대한, 그거. 그 대학생. 그거 가져가면 가져가요? 아니요, 안 가져가요. 어? 저 여러분 거예요. 기념품이에요? 네, 저도 저거 있어요. 수능 샤프 아직 있어요. 근데 사인하다가 부시면 어떡해요? 아이 새로 주니까 새로 줘요. 걱정 마세요. 부산하면 새로 줍니다. 여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원수는 14명이겠죠. 뭐라고요? 샤프님이 없으면 새로 줘요. 어쨌든 없다고 말하면 돼요. 손 들면 돼요. 손 들면 손 들면 쪼꼬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아요? 많긴 하죠. 30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 300명이 있잖아. 근데 수능에서 복수 정답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돼요?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답이 원래 한 개였는데 가능성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 검토를 몇 명이 사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거 검토 엄청 열심히 해요. 한 100명 정도는 아닌가요? 한 3,000명. 여러 명이서 몇 번씩이나 검사를 합니다. 그럼 정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거의 한 그 고등학교 3학년 시작 되자마자 그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고 검토하는 거네요? 거의? 아니에요? 거의 연초부터 만들죠. 연초에부터 만들어요.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그 수능 문제 만드시는 분들은 약간 코로나 자가격리만의 격리당해요. 격리를 스스로 해요. 아 나가면 안 돼요? 소통을 일단 일절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이니까요. 그래서 돈 얼마 받아요? 그게 와서 궁금하네. 저 안 돼봐서 몰라요. 얼마 받는지 모르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조용히 해봐. 이거를 X라고 놨지만 만약에 계산법이 선생님 이거 X 플러스 26이 있어서 너무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은 얘가 지금 전체 직원수를 원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얘를 X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 X라고 넣으면 전체 인원수가 X일 때 40분 이상인 직원의 인원수만 세요. 그럼 10명이죠. 그럼 얘는 지금 전체 직원수분의 10명을 했더니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25였다. 이게 더 익숙하면 이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가 그러면 그럼 전체 인원수가 40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걸 의도한 건가 봐. 전체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40명이라고 구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잉크 쏟아질 부분이 궁금하니까 나머지 인원수를 40에서 빼게 되면 14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빼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X로 놓고 그냥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란색 잉크를 쏟은 우리 범수의 잘못을 한번 아이 김범수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두 개가 뚫려있네요. 네? 25분부터 35분까지도 모르고요. 30분에서 35분도 몰라요. 아 이런 이해수도 없는데. 맞아요. 그럼 이건 연결도 안 되죠. 그러네. 플러스. 잘했습니다. 제가 할 때 쉽게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휴먼. 도치. 하지 말아요. 찍어볼게. 저도 그냥 풀자면 갑자기 답니다. 찍는다기보다는 날 가면이 갑으로 한번 갑으로 하다가 뒤에다 날 가면이네 그렇게 니 색 뭐라고? 아니야
와, 민생까지 이겼네. 와, 와. 네, 근데 이거 와. 이해하는 거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네, 그 맞다. 10명 9명이네요. 어? 네, 맞다네요. 전 보기만 해도 풀 수 있어요. 이게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때? 프리퍼블. 그러니까 10명 9명이 나와야 되는 건데, 혹시 모르지? 저는 지금 그림 보고서 그림에 따르면 10명 9명이 맞거든요? 전, 난 선생님, 아니 근데 어떻게 잉크를 모두 저렇게 정확하게 붙지? 내가 번지기 전에 사진을 근데 번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데다가 넣어놓은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난 나는 이게 다 번진 걸 수도 있죠. 색깔 이거 그라데이션처럼 연애 쓰는 겁니까? 다 번진 거 맞는 거 같아요. 난 친구가 잉크 볼. 아니 근데 잉크를 갖고 다니나봐. 물감인가? 심지어 초등학생이야. 중학생 같은 집중하자 얘들아. 조용히. 또 잠 얘기로 오래 간다. 30분 있는 걸로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신 얘는 전체 인원수가 30명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가장 큰 힌트겠죠. 왜냐면 위에 있는 문제는 모르는 게 한계니까 전체 인원수를 알려주지 않아도 풀 수 있지만 이번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를 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30명이라는 걸 준 겁니다. 그래서 풀었을 때 10명, 9명이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그림으로 푼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10명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 근데 10명, 9명 맞는 것 같아요. 너 선 그리고 있지, 보지노. 아니, 안 그렸어요. 아직 안 그렸잖아. 그릴 거란 얘기잖아. 그리겠다는 거잖아. 아니, 그리면 되긴 하거든요. 그리지 마. 근데 이제 풀어보고 싶어요. 네, 풀어보세요. 약간 보지노는 그런 게 있어요. 너 이따 물어. 둘 다 조용히 해, 그냥. 네. 왜 사연아? 자기 풀었어? 아니요. 전 선생님을 믿어서. 왜 갑자기 선생님을 믿어? 나도 널 믿었는데 오늘 너한테 배신당했어. 그럼 이제 오늘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니 할 말이 없어. 근데 진짜 여러분을 많이 믿고 오늘 숙제 안 가준 게 처음이에요? 아니 뭘? 사연이야? 네. 너도 안 말렸어. 선생님이 숙제를 중간에 막 한 5문제 안 풀어온다거나 막 그런 적은 있는데 근데 쉬는 시간에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사연이 막 근데 안 가져온 적은 없었는데. 아 그 예전에 그 프린트? 예전에 숙제 프린트 그거 안 갖다 준 거 있잖아. 그 프린트? 제가 얘한테 알려줬다고요? 아니 근데 그노가 내가 숙제로 프린트 냈었잖아요. 근데 가져온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고진호만요? 고진호 제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근데 예은이는 없었을 때라서 결국 잊어버린 거, 너가 잊어버린 거? 결국엔 떠난 거 그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없었대. 근데 너... 예비 중 예비고 1 중에서도 책상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들을 쌓아놓는데 이제 채점이 되어 있는 거를 쌓아놓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가끔씩 이거 다 끝난 프린트구나 하고서 다 끝난 프린트와 함께 숙제를 같이 폐기 처분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10명 9명? 10명 9명 아닌 거야? 9명 9명 추가적으로 더 드려요? 좀 더 드릴게요. 우리 홍수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요. 9명 8명으로 할게요. 9명 8명이 맞는 거 같아요. 9명 8명? 네. 네. 와 선생님 성급한 거예요. 10명 9명 하면 30명이 안 맞아요. 맞아요. 다 더하면 32명 돼요. 그럼. 17명이 남아요. 하나씩 줄이는 게 맞나 보네. 과연 오 예리한데요? 아니 이거를 30명이라고 준 거를 보고 나서부터 약간 이거를 다 더해본 다음이 19를 넣어. 근데 이걸 그냥 대충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쉿! 선생님은 찍는 거 아니라고 했어. 맞아. 5, 13 아 그러네요. 둘이 합쳐서 17이 돼야 되네요. 네. 근데 뭔가 10은 아닌 것 같고 9는 맞는 것 같고 8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누가가 이상하네. 10과 7 뭐야? 경우의 수가 맞는데 몇 명 몇 명이라고 해요? 9명 8명 네. 같이 한번 풀어보죠. 네. 제가 왜 19라고 했는지도 이유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겼다. 10불자. 이러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 구급하니까. 1, 2, 1. 근데 왜 여기 1, 2는 안 나와요? 1, 2는 안 나와지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거 30명의 식사 시간이구나. 전 여기입니다. 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밥 먹는 거. 저 천천히 먹어요. 저 진짜 천천히 먹어요. 저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오래 걸려요. 설 익힌 다음에. 설 익은 상태에서 먹어서 다 불어 터진 채로 끝나, 식사가. 진짜 천천히 먹거든요. 선생님, 끓을 때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맛없겠는데. 아니, 좀 맛없겠는데. 점점 맛있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저 좀 천천히 먹어도 되려. 자, 30명이니까 일단은 여기를 다 쓸게요. 2, 7, 4. 하면 13. 13이니까 30명이 되려면 여기에 가려져 있는 두 개를 합쳐서 17이 나온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여기가 둘이 합쳐서 17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얘가 지금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지 저거? 몇 분 미만이죠? 30분 미만이 60%라고 합니다. 잘 맞춰서. 맞습니다. 아, 그럼 뭐래? 30분 미만이라고 했나? 네. 여기 미만이니까 이렇게 잘라요. 야. 자, 그럼 내가 여기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X명이 있었다고 치면 여기는 X 플러스 9명이 있게 되죠? 그치?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30명. 그럼 내가 전체 30명 중에 X 플러스 9명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거기다가 100을 곱했더니 그게 60이었다 라고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분수가 싫네요. 아, 양쪽에 10도 나눌게요. 분수가 싫으니까 양쪽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좌변에는 x 플러스 9밖에 남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변에 18이 남겠죠. 그래서 x의 인원수는 9가 됩니다. 그럼 여기의 인원수는 9예요. 나머지를 자동으로 그치? 그럼 저희 1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자동으로 8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9명, 얘는 8명. 근데 제가 여기가 여기 9명일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림 확대가 더 안 되는데 혹시 그 책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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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하나 두 개 반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선까지 두 개 반 올라갔으면 여기서 두 개 반 더 올라가야 돼요. 원래. 그럼 두 개 반 더 올라가면 7, 8, 9까지 올라간 게 맞거든요, 원래. 그래서 내가 여기가 9명이었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직사각형은요,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등분을 하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이 두 개 사이에 가운데를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대각선이.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개그터 빠지는 직사각형으로 연결을 했을 때 대각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 선에다가 가장 중앙을 지나야 돼요. 근데 얘가 잘 보면 약간 삐뚤어졌어요. 하나, 둘, 두 개 반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저거 아주 잘 보면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거요? 저기 밑쪽에 잉크 묻은 쪽 보면 진짜 아주 살짝 삐져나갔어요. 저거 같지 않고. 아니 그니까 여기 말고 여기 말하는 건데 난 지금 이 세로선과 만나고 있는 게 딱 가운데잖아. 네. 그럼 얘가 지금 하나 두 개 반을 올라갔잖아요. 아, 근데 얘가 두 개만 올라왔으니까 두 개 반을 바로 더 올라가야 된다고. 아... 그럼 얘가 지금 총 다섯 개를 올라가는 거니까 9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림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그림으로 풀지 말자 입니다. 그림으로 풀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하고요. 우리 여기까지 나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얘가 1반이랑 2반의 발사 시즈를 조사했나봐요. 왜 조사하는 거지? 이거 딱 봐도 2반이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1반과 2반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구해줘야 되니까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기를 할게요. 핑크색이랑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일단 1번부터, 아, 보라색으로 해야겠다. 이거 1번을 세보면, 2, 5, 7, 여기 어디지? 4, 1. 다 더하면 얼마죠? 이건 10핑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19번. 아니네요. 1번은 19명. 자, 그럼 2번도 세볼게요. 2번은 파란색으로 세보면, 1, 3, 8, 5, 3. 다 더하면 얼마죠? 20명. 빠르다. 나 보라색 뭐 잘못 센 거 아니야, 이거? 제가 해볼게요. 맞는데요? 아, 찝찝하죠, 이거? 왜 둘 다 20명이어야 할 것 같은데 찝찝한 건 뭐지? 맞는데요? 일단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맞아요. 1번과 2번 중에 어느 반 학생들의 신발 크기가 더 큰 편일까? 2번이 더 커 보여요. 왜요? 그냥 한 명 차이 나는데 2번은.
그 밀리미터가 클수록 더 1번보다 큰 게 많잖아요? 그래서 2번 같아요. 원래 우리가 비교할 때는 평균으로 계산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쪽 3명과 이쪽 3명의 발생을 조사를 했어. 그럼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비교하려면 여기 3명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고 여기 3명과 더해서 나누기 3을 했더니 여기가 더 크네. 여기 내가 뭐 줄게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구하자니 1번은 19명이고 2번이 20명이야. 그럼 19개를 더해서 19로 나눠야 돼. 19부터가 싫어. 2번도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눠야 돼. 그럼 너무 숫자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체적으로 더 큰 거는 우리가 그래프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빨간색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네. 근데 파란색은 여기서 조금 이동한 느낌이 있죠. 그치? 네. 그래서 빨간색에 비해 파란색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그럼 파란색이 더 큰 겁니다. 근데 명수가 다른 건가요? 명수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는 발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더 많잖아. 파란색보다. 근데 파란색은 발 사이즈가 큰 애들이 일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평균이니까. 그치? 그러면 발 사이즈가 큰 애들이 많은 게 중요한 거지 전체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평균을 구할 때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 인원수만큼. 그래서 얘가 신발 크기가 더 큰 편인 것은 2반입니다. 2반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발 사이즈 되게 작은데요? 누구요? 얘는 야 231. 여자애들은 220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220인 애들도 있고 저 고등학교 때 친구는 225였는데 언니 남자애들도 있고 남녀 섞어서 했겠지. 자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몸무게를 조사를 했대요. 자 근데 여학생이 동안이라고 하네요. 남녀를 섞어도 근데 네. 11명이랑 20명이면 말이 안 되는데요. 뭐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조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운동을 열심히 하나 봐요. 근육이랑 뭔가 여러 가지로 체육이 많이 큰가 봐요. 아니면 남학생 키가 엄청 작고 여학생이 다 170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많다는 어떻게 알 수 있지? 한 번 더해보면 그치? 한번 더해보세요. 남학생은 몇 명이고 여학생은 몇 명인지 20, 20명 똑같나요? 예. 아, 미리 구하지 말랬는데 맞아, 먼저 풀지 말라고 했는데 네. 누가 먼저 풀었죠? 네 옆 친구가 아 편한 20명 편한 그니까 아까 19명이 좀 이상했어. 저거 아까 평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치? 아. 평균이 19의 배수가 나온다면 진짜 20명 20? 그치? 그럼 기억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둘 다 20명이면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니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벼운 편이다. 네, 네. 맞잖아. 나 왜냐면 이것도 남학생이 더 치우쳐져 있지 왼쪽으로. 그 왼쪽일수록 가벼운 거니까 니은은 맞아요. 삽 디귿 가장 무거운 학생은 여학생이에요. 네. 정말? 알 수 없어. 네? 몰라요. 이건 알 수 없어요. 그치? 몰라요. 그런 게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학생 중에 가장 몸무게가 큰 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둘 다 여기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학생이 여기에 없었어. 남학생이 여기서 만약에 바로 0으로 갔어. 너 속았지. 이렇게 갔으면은 여학생이 제일 무거운 게 맞겠죠. 남학생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이건 둘 다 공존을 야시 왜 뒤돌아보고 있어? 이게 속은 거 같아요. 저기 모두 고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걸로 본 거 아니야. 어허 그걸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중학교 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거 본 게 아니 개수 많으니까 당연히 그치? 여기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여기에 여학생이 61kg, 62kg인데 얘가 압도적으로 64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 디귿은 항상 맞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영상 좀 끊을게요. 저희 조용히 초성 퀴즈 조용히